자, 오늘 대결을 앞둔 전소미 양, 태권도 유도한자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8년 동안 했어요. 아, 8년을 했다고? 8년? 네. 3단입니다. 아, 3단. 아.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사범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안 돼서 4단을 못 땄지 이제 그렇죠. 곧 있으면 4단도 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4단이면은 사범님, 그러니까 그렇죠. 직접 체육관에서 네. 유망주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서울 시내에 굉장히 큰 태권도장을 운영하셔도 취미생활로. 그렇죠. 네. 지금 그 의상이 약간 발차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러면 주먹 뭐 지르기라든가 정권 지르기 같은 걸로. 아, 주먹 쥐는 폼이 다른데?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주먹 쥘 때는 보통 약간 요렇게 약간 참외 모양으로 쥐거든요. 네, 약간 근데 엄지손가락이 기압을 구령을 넣잖아요. 백발백중으로 한번. 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아이돌인데 백발백중 이렇게 하고서 해야 되는데 자세가 달라. 아, 제가 나중에 바지를 입으면 여기서 발차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풋해.